발타사르 그라시안에 대하여. 발타사르 그라시안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작가이자 신부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17세기의 스페인은 빈곤과 타락 그리고 위선으로 가득한 세계였습니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라시안은 자신의 본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대중에게 높이 평가받으며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지혜로운 조언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그 지혜의 가르침이 바로 세상을 보는 지혜의 기술이란 제목의 이 저술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의 책은 평생 곁에 두고 읽어야 할 인생의 동반자다라고 칭송하였고, 철학자 니체 역시 그라시안은 유럽 최고의 지혜의 대가다라는 찬사를 바쳤습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서 여전히 방황하는 우리에게 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울림의 가르침으로 남아있는 발타사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에 함께 동참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라시안의 현실적 답변을 지금 만나보시죠. 내면의 크기. 사람은 언제나 내면이 외면보다 더 커야만 합니다. 그 내면은 철저함과 깊이가 있어야만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겉만 번지르르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재가 부족해 완공되지 못하는 바람에 입구는 궁궐 같지만 내부는 오두막인 집과 같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사람들 곁엔 오래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처음에 인사말이 곧 끝나버리듯 그들과의 대화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피상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에 쉽게 현혹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타인의 내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깊이 생각하는 태도.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들은 사물 속에서 본질의 절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노력하지 않기에 자신의 결점이나 장점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하찮은 일에 큰 가치를 두고 중요한 일에는 작은 가치를 둡니다. 그들은 언제나 거꾸로 무게를 가늠합니다. 사물들 중에는 온 정신을 다 쏟아부어서 탐구해야만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해도 모든 것에 대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합니다. 근본에 다다라서 튕겨져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들며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다시 생각합니다. 이처럼 현명한 자의 생각은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스스로를 두려워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외부의 규정 또는 권위에 의해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의 내면의 기준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단념하는 것은 외부의 엄격한 권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의 판단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정.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것은 지혜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커다란 것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흥분은 영혼의 병든 즙과 같습니다. 감정이 북받칠 때마다 지혜는 병이 듭니다. 사악한 감정이 솟아올라 입 밖으로 내뱉어지면 그만큼 명예도 위험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온전한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불행에 처해서도 흥분하지 않을 만큼 내면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행복과 불행에 늘 초연합니다. 서두르되 서두르지 말라. 성급함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공격 시점을 알지 못하며 사전 준비도 없이 일에 달려들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들도 몸을 사리다가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예견은 예방책을 낳지만 행동력의 결여는 때론 올바른 판단의 열매를 시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속함은 행운의 어머니입니다. 그 무엇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자는 이미 많은 것을 행한 것입니다. 서두르되 서두르지 말라. 이것은 진정 제왕의 좌우명입니다. 정신의 힘. 죽은 사자의 갈기는 토끼라도 잡아 뽑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때는 우습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한번 굴복하면 다음에도 굴복해야 하고 결국 끝까지 계속 굴복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기기 위해 들이는 노력만큼 애초에 노력한다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정신의 용기는 육체의 힘을 능가합니다. 정신의 용기는 지혜의 갈림길에 서 있다가 기회를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검과 같습니다. 정신의 용기는 자신의 인격의 방패입니다. 하지만 정신의 약함은 육체의 약함보다 더 많은 것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기에 죽은 이처럼 살면서 삶을 마쳤습니다. 주의 깊은 생명체인 꿀벌은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달콤한 꿀을 얻기 위해 날카로운 침으로 무장했습니다. 육체에는 근육과 뼈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에는 날카로운 검과 튼튼한 방패가 있습니다. 자신을 조절해야 한다. 모든 이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지성을 내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힘을 들여서도 안 됩니다. 지식이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한 매 사냥꾼은 사냥에 필요한 수 이상의 매를 하늘로 띄우지 않습니다. 늘 가진 전부를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미래에 당신을 경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이 빛을 발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조금씩 더 발견해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위대한 능력의 한계가 결코 드러나지 않을 때에만 기대감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성급함에 밀리지 않고 열정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은 커다란 인내심을 갖춘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라는 증거입니다. 먼저 현명한 자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나긴 시간을 거쳐야만 사물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올바른 결정들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기다림은 헤라클레스의 쇠 몽둥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완수해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커다란 보답으로 다가옵니다. 끝이 좋아야 한다.
현명하지 못한 자는 환호의 현관을 지나 행복의 집안으로 들어선 후 비탄의 문을 지나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이며 등장할 때의 갈채보다 행복한 퇴장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쁘게 시작했다가 매우 비극적인 결말을 체험하는 것은 불행한 자들의 일상적인 숙명입니다. 등장할 때의 박수소리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떠날 때의 박수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소망이 된다는 것은 드문 일이며 나가는 문지방까지 행운이 동반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등장하는 사람은 정중한 대접을 받지만 퇴장하는 사람은 경멸받기 쉽습니다.